자, 여기에서는 saying이 아니라 said로 바꾸고요. that이 아니라 what. 왓이 아니라 that, effectively, s 빼주고, have, which, both. 자, 여기에서 보면 either는 A or B의 형태로 가는 거고요. Both는 A and B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either가 아니라 both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는 앞에 있는 콤마가 계속적 관계사의 계속적 관계사가 됩니다. 그럴 때는 that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 which를 써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as 뒤에 도치가 일어나는 건데, then이나 as 뒤에 일어나는 도치를 비교급 도치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뭐처럼. 그래서 인간의 뇌와 몸의 요소들이, 부분들이 진화해온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대동사로 사용된 거고, 앞에 있던 has evolved, 그래서 have evolved. 그래서 도치였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요 컴포넌트, 요소들이 몸의 일부분이 진화해온 것처럼. every 뒤에는 언제나 단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 빼세요. 자,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자리가 아니라 sc가 아니에요. 요거는 be discussed. 수동태. 수동태도 동사죠. 부사자리입니다. 동사수식. 자, 그 다음 여기가 조금 까탈스러운데요. 여기는 좀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자,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 이 대절은 일단 means가 선행사가 되면서 이 means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고, 앞에 보면 communicate라는 동사가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 근데 to부 정사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절은 자, communicate에 너무 안 보인다. 목적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대절은 이 수단 그들은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방법을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 대절의 주어는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동사고, 목적어가 없는 구조.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they believed는 뭐냐면, 자, 얘는 삽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관계사 삽입. 원래는 삽입은 앞뒤에 콤마를 찍지만, 관계사절 속에 주어 동사로 들어가는 삽입은 콤마를 찍지 않아요. 그래서 삽입이니까 해석은 뭐뭐 하기에, 그들이 믿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방법. 이렇게 된 거야. 그들이 믿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방법. 근데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 그들이 믿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암기가 필요해, 문법으로. 자, 그 다음. 자,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자, first homo sapiens, species, 처음, 첫 번째 인간의 종.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 들어간 거죠. 자, 시작한, 그, the long, difficult process of constructing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자, 그, from scratch 하면은 맨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언어를 만드는 것의 과정, 만드는 것의 그 길고도 어려운 과정을 시작한 첫 번째 인간 종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거의 틀림없이 결코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는 과거 시제 동사자리입니다. 주절 동사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aying이 아니라 said가 들어갑니다. saying은 동사가 될 수는 없죠.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동사가 될 수 있지만 진행 시제 was saying 이런 식이면 과거 진행이 가능하지만 saying만 갖고서는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명사절 자리 what절이나 대절 명사절 대절은 관계대명사 대절이 아닌 명사절 대절은 완전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벌써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what절. 근데 명사절로 쓰이지 what절은 다른 관계대명사절하고는 다르게